첫 만남 후 매일 그녀에게 고백하던 순간의 떨림을 기억합니다. 첫 만남 후 매일 그에게 고백받던 순간의 설렘을 기억합니다. 늘 서로가 서로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누구보다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가 될 것을 맹세합니다. 2022년 12월 3일 신랑 강혁진, 신부 황지영. Fierce enough to break the cord of death that clung to me, as I have come to know love whose power has overcome every insecurity. And heaven moves and demons flee now as I lift my voice. 안녕 지영아, 네가 결혼을 한다니 정말 새롭고 놀랍고 너무너무 축하한다. 우리가 이렇게 너를 축하할 수 있어서 우리 너무 행복해. 축하해.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비눗방울놀이를 할 때 벌써 효도의 절반을 했었단다. 방긋 웃어주는 모습에 천사의 모습을 보듯 평화롭고 뒤척이며 잠자는 모습은 수많은 고요한 사랑을 보여주었단다. 오늘 결혼 진심으로 축하하고 사랑한다. 안녕하십니까. 신랑 아버지 강창수입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뿐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랑 강혁진 군과 신부 황지영 양의 백년 해로 하면서 같이 할 부부가 될 것을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의 혼인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히 선포합니다.